검은색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는 작년에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재미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아,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시간 여행자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3명 참팀으로 참여하면 성적도 높일 수 있었고 공부 참여하면서 역사 따라가서 유형이 뜨거웠는데 이번에 저 옆에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셔서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할 수 있을지. 네,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하는 것도 솔직히 한번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쩌다 보니 친구가 소개해서 했는데 역사에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추천으로. 아, 학교에 있다가 친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줬는데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네, 학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능에도 한국사를 치려고 하고. 평소에 한국사에 관심이 있었고 뭔가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학과에 가고 싶어서 관련 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전공을 역사학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수학학년으로서 그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참가하게 되었고. 작년에 참여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뛰어다니는 것보다 약간 고상하게 앉아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어떨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할게요. 왜 그래요? 왜요? 아, 근데 다시 할게요. 왜냐면 너무 나댔다. 이게 좀 정적이 되게 너무. <웃음> 왜냐면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대 사람들이 자기 신의 생각대로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옛날 과거랑 현재랑 소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역사란 머리카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꼭 그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없어져 가거나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새로 생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 생기는 머리카락. 물 먹습니다. 니꺼 촬영할게. 저는 역사가 다 리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 싫은 거 열심히 뽑아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랑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다. 취향 저격.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정말 비슷한 일이 현재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옛날의 과거의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라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란 미래의 길, 미래를 밝혀주는 길, 등대 같은 존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다 우리 역사에 남을 거잖아. 내 역사. 깊이 간직한 이번에 하루 힘들지만 뿌듯한 하루였어요. 맞아요, 뿌듯했어요. 작년에 참여할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막상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마냥 재밌지만 않고 좀 힘든 뒤에서 돕는 게 겉으로 보기엔 재밌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하루. 서비스 정신에 대해 배웠어요. 힘들었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풀게 됐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오늘 하루는 봉사 시간을 주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공사시간 1시간 1시간을 채워서 저에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고 학생들도 와서 질문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분들도 많이 역사관을 찾으셨지만은 정말 뜻깊었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경찰감려공원하고. 아, 그렇게 봤을 때 아, 대구도 이제 그렇게 다른 이제 나라 사람들에게 관광지로서의 그런 각광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해! 보람찬 하루. 겁나 힘들어. 현재 속 과거 알차게 했다. 대박 짱 좋다. 행복했어요. 유익한 시간. 잊지 마라.